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3시간에 걸쳐서 분광학에 관한 파트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서 분광학에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는지 핵심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나서 미디트 기출문제 다섯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광학. 분광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분광학입니다. 그러니까 분광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반응물이 반응해서 C라는 생성물이 만들어졌을 때이 C라는 생성물이 어떤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구조식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분광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분광학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IR이라고 부르는 적외선 분광법, 그리고 NMR이라고 부르는 핵자기 공명 분광법, 그리고 MS라고 부르는 질량 분광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적외선이라는 빛의 영역은 결합의 진동을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합의 진동을 일으키죠. 예, 결합의 진동을 일으키는데, 그 결합의 진동수, 그러니까 신축 진동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합이 있는지 결합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결합의 종류를 알수 있다라는 얘기는 작용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작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예, 작용기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NMR은 핵자기 공명 분광법이죠. 핵자기 공명 분광법은 수소 NMR, 그러니까 양성자 NMR과 탄소 NMR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소 NMR이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수소 NMR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소 NMR과 탄소 NMR은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 또는 탄소의 화학적 이동값, 델타라고 표현하죠. 화학적 이동값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화학적 이동값을 통해서, 탄소 수소 골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용기의 존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유기화합물이란 것은 탄소가 주골격을 이루는 화합물이죠. 탄소가 주골격을 이루고 어떤 다양한 작용기가 있는 화합물이 바로 유기화합물입니다. 자, 이런 유기화합물이 어떤 자세한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 수소 골격이 그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작용기가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R이라는 적외선 분광법은 작용기의 존재 또는 결합에 어떤 결합이 존재하는지 알수 있는 것이 IR이고, 그리고 NMR은 이 알킬기, 즉 탄소 수소 골격이 어떤 골격인지 알수 있는 것이 바로 NMR. 수소 NMR 또는 탄소 NMR입니다. 그리고 MS는 질량 분광법이죠. 우리가 고에너지 전자를 가해서 분자를 때려주게 되면 분자들이 분해가 일어납니다.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단편들이 생기겠죠. 그 단편들이 질량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질량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면 분자량을 알 수가 있죠. 분자량을 알수 읽고 일부 분자는 분자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용기의 존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분광학은 IR, NMR, MS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그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사용이 되고 상호보완적으로 사용이 되었을 때 확실한 구조식이 어떤 구조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IR과 NMR이죠. 적외선 분광법과 NMR. NMR 중에서 수소 NMR. 수소 NMR이 중요합니다. 자, 유기화학 파트에서 가장 암기가 많이 필요한 파트가 바로 분광학 파트죠. 특정 피크의 값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피크 값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한 피크 값을 가지는지,
그 적외선 분간법은 결합의 신축 진동수 값이 있죠. 신축 진동수 값이 어떤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왜 그런 값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값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응용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NMR도 마찬가지죠. 이 화학적 이동값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기본적인 화학적 이동값들을 다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그 화학적 이동값이 왜 그런 값을 가지는지 그 요인 그리고 그러한 값을 가지는 효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응용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얘기인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광학은 유기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기합성만큼이나 생성물의 구조 확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분광학 파트입니다. 자, 분광학은 특히 유기화학 단원들 중에서 가장 암기가 많이 필요한데 특히 NMR, IR에서 각 작용기 유기화합물의 피크의 위치를 기본적인 피크의 위치는 모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피크의 위치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의 사소한 변화들에 따라서 조금씩 그 피크의 값들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하는 값을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값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그 요인과 그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작용기 피크의 값은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공부해서 실제로 피크의 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감각이 키워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제가 외워야 될 기본적인 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책에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자, IR 스펙트럼 값은 이렇게 외워야 될 신축 진동수 값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값들을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복습을 하시고 예, 문제 풀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값들을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NMR의 화학적 이동 값들, 예, 다양한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 값들을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화학적 이동 값들, 특정 피크의 값들은 주변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화학적 이동 값은 주변의 치환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값들은 대략적인 값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값이다 이렇게 아시고 어쨌든 대략적인 값이지만 기본적인 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셔야 되고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미디트 기출 문제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트 기출 문제 1번. 자, 다음은 분자식이 C3H6O인 이성질체의 구조와 분광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 분자식이 이런 분자식을 갖는 네 분자 A, B, C, D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광학적 특성, 즉 IR 피크 값과 탄소 NMR 피크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가나 다. 이럴 때 각 분광학 특성과 이성질체의 구조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분광학 특성이 IR 피크값과 그리고 탄소 NMR의 피크값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탄소 NMR 피크값은 수업 시간에 제가 외우지 마시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소 NMR이죠. 탄소 NMR의 기본적인 값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 탄소 NMR 값에다가 곱하기 15배나 20배 정도 하시면 그것이 바로 탄소 NMR 값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NMR 값은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이 값은 모르셔도 되고 IR의 특성 피크 값만 보고도 문제를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피크, 이 가나다의 IR 피크 값을 가지는 분자가 ABCD와 바르게 연결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분자는 자, 이런 분자죠. 자, IR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IR.
자, IR 적외선 분과법은 결합의 진동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이 결합의 종류가 요게 결합이 있죠. 탄소 수소 결합이 있는데 알데하이드에서 탄소 수소 결합은 이 진동수 값이 얼마냐면 2700에서 피크가 하나, 2800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험적인 값은 2750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오고 2850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본일기 탄소 산소 이중 결합 즉 카본일기의 이 신축 진동수 값이 바로 1700 정도에서 값이 나오죠. 실험적인 자세한 값은 1730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IR 값을 갖는 분자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다죠. 그래서 A는 예,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분자 보겠습니다. 자, 이 카본일기, 탄소, 산소, 이중결합, 카본일기 1700쯤에서 예, 값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쪽 탄소, 수소하고 결합이 있습니다. 탄소, 수소 결합. 자, 이 결합의 신축 진동수 값은 이 탄소가 어떤 탄소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sp3 탄소냐, sp2 탄소냐, sp 탄소냐에 따라서 예, 값이 다릅니다. 근데 sp3 탄소죠. 네 개의 단일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sp3 탄소입니다. 그래서 sp3 탄소와 수소와의 결합, 이 결합의 신축 진동수 값이 3000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3000보다 작은 값, 약 한 290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이쪽 수소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런 자료, 이런 IR 피크를 갖는 그런 특성을 갖는 그런 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예, B는 이런 분자를 갖는 그런 분화학 특성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C 보겠습니다. 자, 결합이 크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산소와 탄소와의 결합, 탄소와 산소와의 이 단일 결합의 신축 진동수 값은 약 1200 정도에서 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1200 정도에서 값을 가지는데 정확한 값은 1250입니다. 정확한 실험적인 값은 1250. 그리고 이쪽 탄소, 이 세 개의 탄소가 모두 다 수소가 결합되어 있죠. 수소가 두 개씩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수소와의 결합, 이 결합의 신축 진동수 값은 이 탄소가 sp3 탄소, 이 B분자처럼 sp3 탄소이기 때문에 3000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실험적인 값은 2950. 예, 그래서 이런 분화학적 특성을 갖는 것이 바로 예, 가본이죠. 그래서 C는 가본의 분광학 특성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D번. 자, 결합이 먼저 탄소 이중결합이 있죠. 탄소 이중결합이 1660 정도에서 값을 가지죠. 기본적인 값이 탄소 이중결합은 1660 정도에서 값을 가지는데 실험적인 정확한 값이 1650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 수소와 탄소 간의 결합, 이쪽에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수소와 탄소 간의 결합, 이 결합들이 바로 이 탄소가 바로 sp3 탄소죠. 이중결합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는 혼성계도함수가 sp2 혼성계도함수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sp2 혼성계도함수를 가지는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이 결합의 신축진동수 값이 3000보다 큰 값을 가집니다. 3000보다 큰 값을 가지는데 이 정확한 실험적인 값이 3100입니다. 3100. 자, 그리고 자, 이쪽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이 세 개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이 탄소가 sp3 탄소죠. 네 개 결합이 다 단일 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sp3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은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3000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정확한 값은 실험적인 값은 2900. 그래서 이런 IR 피크 값을 갖는 그런 자료가 보시면
나본이죠. 그래서 D는 나본의 분광학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A는 다, C는 가, 그리고 D는 나. 이렇게 바르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분자식이 C9H8O4인 이런 화합물의 양성자 NMR과 탄소 NMR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다. 자, 먼저 양성자 NMR 스펙트럼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광기는 삼각 300MHz 분광기를 사용했고요. 용매는 CDCL3 이런 용매를 사용했습니다. 자, 화학적 이동값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화학적 이동값이 12.83에서 브로드하고 넓고 싱글릿 단일선을 가지고 수소는 한 개의 수소가 있다. 이렇게 이런 수치가 뭘 나타내냐면 화학적 이동값이 이런 값을 가지고 그리고 S라는 것은 싱글릿 그리고 D라는 것은 더블릿 그리고 T라는 것은 트리플릿 삼중선 이런 것을 나타내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화학적 이동값이 12.83에서 브로드하고 싱글릿이고 한 개의 수소다라는 것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12.83에서 이렇게 아주 낮고 뭉퉁하게 이렇게 브로드하게 나오죠. 자, 이것을 나타냅니다. 예, 그리고 수소는 한 개의 수소가 있고 단일선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이 스펙트럼과 맞추시면 됩니다. 이 값들을. 자, 그런데 화학적 이동 값을 보시면 약 7 정도 값에서 피크가 화학적 이동 값이 4개가 있습니다. 그죠? 4개가 있고 여기서 J라는 것은 짝지음 상수죠. 짝지음 상수가 다 같습니다. 이 4개는 짝지음 상수가 같다라는 것은 서로 자기적으로 짝지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7 정도의 값을 가지는 것이 바로 화학적 이동값이 7에서 8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이 바로 벤젠에 붙어 있는 수소입니다. 자, 벤젠에 6개의 수소가 있죠. 이 6개의 수소가 있는데, 자, 이 6개의 수소, 이 벤젠에 붙어 있는 수소가 바로 화학적 이동값이 7에서 8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6개, 만약에 벤젠이다 그러면 이 6개의 수소가 화학적 환경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피크가 하나만 나오겠죠. 근데 문제를 보시면 7에서 8 사이의 값에서 피크가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다는 것은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가 4개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벤젠의 이쪽에 어떤 취향기가 있고요. 취향기 A가 있고 이쪽에 만약에 어떤 취향기 B란 게 있다 그러면 이 수소 4개는 화학적 환경이 모두 다 다릅니다. 만약에 취향기 AA, 취향기가 같다 그러면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가 화학적 환경이 같고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가 화학적 환경이 같기 때문에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는 두 종류가 있겠죠. 하지만 AB, 취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 수소, 그리고 이쪽 수소, 이쪽 수소, 이쪽 수소 다 이 네 개의 수소는 모두 다 화학적 환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크가 네 개가 나오죠. 피크가 네 개가 나오는데 자, 이 수소는 이웃한 탄소의 수소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더블릿이 나오겠죠. 더블릿이 나오고 자, 여기 있는 수소는 이웃한 탄소의 수소가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소는 트리플릿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가 마찬가지로 양쪽에 이웃한 탄소의 수소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삼중선 트리플릿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가 이웃한 탄소의 수소가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더블릿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더블릿, 트리플릿, 트리플릿, 더블릿이 나오고 그리고 값은 약 7에서 8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근데 다 다르게 값을 가진다는 거죠. 비슷하지만 다 화학적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다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취향기가 있긴 있는데 서로 오소 위치의 취향기가 서로 다른 취향기가 두 개가 있는 이런 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보세요. 자, 7.97을 가지고 더블릿입니다. 그리고 7.57이고 트리플릿, 그리고 7.37이 37 값을 가지고 트리플릿, 그리고 7.11 값을 가지고 더블릿입니다. 그러니까 더블릿 두 개, 트리플릿 두 개죠. 자, 이렇게 가지려면 금방 얘기했듯이 이렇게 트리플릿 두 개, 더블릿 두 개 이렇게 가지려면 이 오소 서로 오소 자리에 취향기가 서로 다른 취향기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를 보시면 자 보기 1, 2, 3, 4, 5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오소 위치에 취향기가 두 개가 있는 것이 3번과 4번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1번, 2번, 5번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소는 이웃한 탄소에 수소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는 싱글릿이 나옵니다. 7에서 8 사이에서 단일선이 나오는데 싱글릿은 나오지 않았죠. 예,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로 2번도 예, 아니죠. 예, 5번도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가 화학적 환경이 같죠. 이렇게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수소와 이쪽 수소가 화학적 환경이 같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고 이렇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7에서 8 사이에서 값이 두 개만 나옵니다. 두 개. 근데 네 개가 나왔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다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정보를 보시면 자, 세 개의 수소가 2.26에서 싱글릿이 나오고 예, 그리고 예 12.83에서 싱글릿이 한 개의 수소가 싱글릿을 나타냅니다. 자, 화학적 이동값이 이렇게 12점, 1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은 화학적 환경값이 1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은 카복실산의 수소밖에 없죠. 자, 큰 값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알데하이드의 수소,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알데하이드 수소가 매우 큰 값을 가지죠. 화학적 이동값이 9에서 약 10 정도 값을 가지고 이거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이 바로 카복실산의 수소입니다. 카복실산의 양성자의 화학적 이동값이 10에서 13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것은 카복실산의 양성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12.83이란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카복실산이 존재한다, 카복실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카복실기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2.26에서 3개의 수소가 싱글릿이 나오려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자 4번 카복실기가 있죠. 카복실기의 이쪽에 있는 수소가 바로 12.83을 가지는 그런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3번도 물론 카복실기가 있지만 3번하고 4번 비교하시면 이쪽 수소를 보세요. 이쪽 수소가 바로 옆에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음성도 효과 때문에 이 양성자는 3에서 화학적 환경값이 3에서 4 정도 값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강조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큰 그 원자 옆에 탄소에 붙어있는 그 수소는 여기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라는 것은 산소 또는 할로겐 원자, 할로겐 원자씨. 자 이런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가 있으면 전기 음성도 효과 때문에 벗김 효과가 크게 작용하죠. 그래서 바로 옆에 탄소에 붙어있는 수소는 화학적 환경값이 3에서 4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근데 이쪽 수소는 바로 옆에 산소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소는 약 2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시 화학적 환경 값을 보시면 이 정도의 값을 가지죠. 2.26. 예,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양성자 NMR 값과 탄소 NMR이 있으면 탄소 NMR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양성자 NMR 스펙트럼 그 특징적인 값들로부터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탄소 NMR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고 예, 모르셔도 됩니다. 솔직히 예, 탄소 NMR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예, 어떤 구조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예,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합물 A. A는 C4H10O라는 분자식을 가지는 분자입니다. 이런 A는 반응 조건에 따라서 A와 동일한 탄소수를 갖는 화합물 B나 C로 전환될 수 있다. 화합물 ABC의 IR 스펙트럼이 다음과 같을 때 화합물 A를 화합물 C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반응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화합물 A가 있습니다. 화합물 A가 있는데 분자식이 탄소가 4개, 수소가 10개, 산소가 1개 이런 분자식을 갖는 분자입니다. 자, 반응을 시켰습니다. 예, 반응을 시켰더니 B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C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탄소수는 동일하다 그랬죠. A, B, C 탄소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A는 B나 C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A, B, C의 IR 스펙트럼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IR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작용기의 존재를 알 수가 있죠. 자, A 스펙트럼을 보시면, A 분자의 스펙트럼을 보시면, 자, 여기에 3332라는 값이 특징적인 피크가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알코올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수소 결합을 하는 알코올의 산소와 수소 간의 이 결합, 이 결합의 신축 증정수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피크가 330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피크가 나옵니다. 이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수소 결합을 하는 산소와 수소 간의 결합, 이 결합의 신축 증정수 값입니다. 이런 특정한 피크가 나옵니다. 알코올은 이렇고, 그리고 알데하이드는 제가 1번 문제에서도 살펴보았죠. 이 알데하이드의 탄소 수소 간의 이 결합, 이 결합의 신축 증정은 2700쯤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오고 2800쯤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카본일기 탄소는 1700 정도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카복실산. 자, 카복실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수소 결합을 하는 OH가 있죠. 알코올처럼 수소 결합을 하는 OH 결합이 있습니다. 카복실산의 OH는 알코올의 OH와 달리 이렇게 넓은 피크가 나오기는 하는데 중심이 약 30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카본일기 값이 약 1700에서 나오죠. 마찬가지로 똑같죠. 알데하이드와.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번 보시면 약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왔죠. 따라서 이 피크 값을 보고 A라는 분자는 알코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알코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 분자는 피크가 2700쯤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오고 2800쯤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왔죠. 그리고 1700쯤에서 피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B 분자는 알데하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값이 이 값이고 이 값이 이두 개의 값입니다. 자, 그다음에 C 분자는 약 30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피크는 대부분 분자가 가지고 있는 피크죠. 그러니까 대부분 분자가 SP3 탄소와 수소 간의 결합, 이 결합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합이 약 2900쯤에서 피크가 크게 나옵니다. 그 피크를 나타냅니다. 이 피크는. 그러니까 대부분 분자에서 존재하는 그런 피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넓은 피크가 있죠. 30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1700쯤에서 피크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 C라는 분자는 카복실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복실기의 OH가 바로 30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오고 그리고 카본일기니까 1700쯤에서 이렇게 피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라 결과는 뭐냐면 A라는 분자가 알코올, B라는 분자는 알데하이드, C라는 분자는 카복실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알코올. 자, 알코올을 한 단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되죠. 그리고 알데하이드를 한 단계 더 산화시키면 카복실산이 됩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자, 일반적인 산화제를 가하게 되면 알데하이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진행시킵니다. 이런 일반적인 산화제가 바로 크롬산이죠. 크롬산 Na2Cr2O7 황산 수용액. 또는 K2Cr2O7 황산 수용액. 이것이 크롬산이죠. 그리고 또는 KMnO4 또는 뜨겁고 진한 질산. 자, 이런 일반적인 산화제를 사용하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데하이드까지만 산화시킬 수 있는 시약이 있죠. 그것이 바로 PCC입니다. PCC, 용매는 CH2Cl2. 자, 이런 용매 하에서 PCC, 피리드늄 클로로클로메이트라는 이런 산화제를 사용하게 되면 알데하이드에서 딱 멈추죠. 그래서 A번은 알코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A번은 알코올인데, 알코올이고 B번은 알데하이드라고 얘기했죠. A는 알코올, B, 그리고 C는 카복실산입니다. 자, A를 B로 바꾸게 하는 그런 반응 조건은 바로 PCC죠. PCC고, 그리고 A를 C로, 그러니까 알코올을 카복실산으로 산화시킬 수 있는 시약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산화제입니다. 크롬산 또는 KMnO4, HNO3. 근데 문제에서 시약 보시면 K2Cr2O7이 있죠. 예. 크롬산, 그러니까 크롬산 황산 수용액. 자, 이런 일반적인 산화제를 사용하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이렇게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A를 화합물 C로 전화시키는 반응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A에서 B가 아니고요. A에서 B로 바꿀 수 있는 시약은 PCC죠. PCC인데 문제에서는 A를 C로 전화시킬 수 있는 반응 조건은 바로 크롬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말린 과일을 살균할 때나 향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 화합물의 분자식은 C3H6O2이며 적외선 및 양성자 NMR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자, 어떤 미지의 분자의 스펙트럼값, IR 스펙트럼값과 NMR, 수소 양성자 NMR 스펙트럼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구조식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먼저 IR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적외선 스펙트럼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작용기의 존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어떤 작용기가 있냐면 이 특징적인 값이 IR 스펙트럼에서 1400 이하는 굽힌 진동수의 값이고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문 영역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1400 이상에서 특징적인 피크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1725에서 아주 강한 피크가 이렇게 나오죠. 1725에서 나오는 이 피크가 뭐냐면 바로 에스터. 자, 에스터의 이 카본일기, 이 결합, 카본일기 결합이 바로 1725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작용기가 바로 에스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양한 카본일기 화합물이 있죠. 다양한 카본일기 화합물에서 이 카본일기의 신축 진동수 값이 약 1700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본일기 화합물이 어떤 카본일기 화합물이냐에 따라서 1700보다 약간 작을 수도 있고 1700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것을 보시면요. 알데하이드 또는 케톤 또는 카복시산. 자, 이런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시산에서 이 카본일기, 이 카본일기는 일반적인 값인 약 170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171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근데 이 세 분자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요? 다른 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알데하이드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결합이 2700에서 피크가 하나, 2800에서 피크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카복시산은 수소 결합을 하는 OH가 있죠. 수소 결합을 하는 OH 결합은 3000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피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피크 값을 보고 알데하이드인지 케톤인지 카복시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카본일기는 약 1710 정도의 일반적인 값을 가집니다. 이 1710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이 바로 콘주게이션 된 그런 카본일기 화합물이죠. 그러니까 카본일기 결합 바로 옆에 이중 결합들이 이렇게 쫙 지어져 있으면 공명 효과 때문에 단일 결합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의 세기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신축 진동수 값도 좀 더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 164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마이드도 마찬가지죠. 아마이드도 공명 효과 때문에 단일 결합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00보다 작은 한 1640에서 168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1710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이 에스터입니다. 에스터의 이 카본일기 값이 약 174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1700보다 어쨌든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1725 이렇게 1730 정도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작용기는 에스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R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작용기가 에스터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죠. 자, 그런데 완전한 구조식을 알려면 이 탄소 수소 골격이 어떤 탄소 수소 골격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탄소 수소 골격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것이 바로 수소 NMR이죠. NMR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 탄소 수소 골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NMR 스펙트럼을 보시면 자, 화학적 이동값이 1.30에서 값을 가지고 세 개의 수소가 1.30에서 값을 가지고 다중소는 트리플릿, 예, 트리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죠. 예, 1.3 정도의 값을 가지고 삼중선, 예, 삼중선이고 세 개의 수소가 이렇게 삼중선을 가집니다. 그리고 4.25 값에서 4.25 값에서 피크가 나오는데 쿼터릿, 그러니까 사중선이죠. 사중선이고 두 개의 수소가 이렇게 사중선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피크는 8.05에서 피크가 나오는데 싱글릿, 단일선이죠. 이렇게 단일선이 나오고 한 개의 수소가 이렇게 단일선을 만듭니다. 자, 이런 것을 다 만족하는 것이 바로 예, 2번이 되겠죠. 자, 보세요. 먼저 이쪽 끝에 있는 수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양성자 종류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피크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NMR 스펙트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크가 이렇게 한 개, 크게 봐서 한 개, 두 개, 세 종류가 있죠. 그래서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먼저 끝에 있는 수소를 보겠습니다. 끝에 있는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집니다. 가장 작은 값인 예, 1.30 정도의 값을 가지고 수소가 3개가 있죠. 3개의 수소가 예, 이런 값을 가지고 그리고 다중선은 이오탄소에 수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 규칙에 의해서
수소가 이웃한 탄소에 수소가 두 개가 있으면 삼중선을 나타내죠. 2 더하기 1. 그래서 삼중선 트리플릿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높은 바로 옆에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는 3에서 4 정도 값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값이 4.25, 이 수소가 화학적 이동값이 4.25 값을 가지고, 수소가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수소가 이런 값을 가지고, 그리고 다중선은 이웃한 탄소의 수소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1 규칙을 적용시키면 3 더하기 1, 즉 4중선을 나타냅니다. 쿼터리, 4중선을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는 알데하이드 수소죠. 알데하이드 수소는 매우 큰 값을 가집니다. 아주 큰 값을 가지죠. 그래서 화학적 이동값이 약 8 정도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수소가 한 개 있죠. 한 개의 수소가 있고, 그리고 이웃한 탄소에 수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싱글릿 단일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족하는 분자가 바로 이런 에스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은 진통제로 사용하는 파라세타몰의 분광과 자료이다. 파라세타몰의 구조식으로 오른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먼저, 양성자 NMR. 자, 양성자 NMR과 탄소 NMR 스펙트럼 값이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는데, 탄소 NMR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러분은 확인하시고 모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NMR 값에다가 곱하기 15배에서 20배 정도 하시면 탄소 NMR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 NMR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수소 NMR 스펙트럼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크의 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피크의 수를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죠. 예. 피크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피크가 다섯 개가 있다라는 것은 화학적 환경이 다른 수소의 종류가 다섯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없애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한 종류, 1번은 한 종류, 두 종류,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있죠.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여섯 종류, 일곱 종류, 여덟 종류. 여덟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가 여덟 개가 나와야 되는데 여덟 개가 안 나왔죠. 다섯 개가 나왔으니까 1번은 아니죠. 그리고 2번 보시면 한 종류, 이쪽에 수소가 있죠. 한 종류, 두 종류. 그리고 이쪽 수소가 화학적 환경에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그리고 이쪽의 수소와 이쪽의 수소가 화학적 환경에 같죠. 그래서 네 종류. 그 다음에 이쪽 수소 다섯 종류. 자, 이렇게 해서 피크가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3번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여섯 종류, 일곱 종류죠. 그래서 피크가 7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5개가 나왔으니까 예, 틀렸죠. 그다음 4번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예, 맞죠. 그다음 5번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다섯 종류. 이쪽에 메틀기의 수소 다섯 종류 해서 예, 다섯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성자 종류가 다섯 종류 이기 때문에 2번, 4번, 5번은 피크가 다섯 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양성자 NMR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자, IR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IR 스펙트럼을 보시면 자, 이쪽에 NH 결합이 있고 OH 결합이 있고 CH 결합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소 결합을 하는 OH 결합은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오고, 그리고 카복실산의 OH, 이 결합은 약 30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이 바로
아민이죠. 자, 1차 아민. 자, 이런 1차 아민 또는 1차 아마이드. 이렇게 NH2기가 있는 1차 아민 또는 1차 아마이드는 알코올처럼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이 바로 1차 아민 또는 1차 아마이드입니다. 그리고 2차 아민 또는 2차 아마이드. 2차 아민 또는 2차 아마이드는 마찬가지로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오는데 날카로운 스파이크가 하나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아민이나 2차 아마이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시면요.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이렇게 나오고 날카로운 피크가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 NH는 바로 2차 아민 또는 2차 아마이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OH는 알코올의 OH가 3300이 기점이 아니고 3000이 기점이죠. 3000이 기점이기 때문에 아니죠. 예. 아, 맞네요. 약 3300을 기점으로 해서 넓은 피크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있는 OH는 알코올의 OH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NH기가 2차 아민 또는 2차 아마이드죠. 그래서 2번, 4번, 5번 중에 2차인 것을 찾으시면 되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아마이드가 2차 아마이드죠. 2차 아마이드. 그리고 여기는 1차 아마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차 아마이드죠. 그래서 2차 아마이드인 것은 2번과 5번입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양성자 NMR을 통해서 우리가 수소의 종류가 다섯 종류가 있으니까 2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IR 스펙트럼을 통해서 4번은 아니죠. 4번은 1차 아마이드이기 때문에 2번과 5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자, 2번 아니면 5번인데 예, 2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은 OH 알코올이 없죠. OH기가 없습니다. 5번 보시면 그죠? 예. 2번은 이렇게 OH 알코올의 OH기가 있는데 이쪽은 OH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자세하게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설명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문제가 또 빠른 시간에 얼만큼 빠른 시간에 푸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닌 것은 제외하는 쪽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고 연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는 보기를 보지 마시고 그 스펙트럼 자료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구조식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디터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학대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